안녕하세요. 담겠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31001 미니 스카이 플라이어라는 제품인데요. 3인원 제품이고요. 프로모션도 들어있더라고요.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인터넷 보시면 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. 62피스짜리 제품입니다. 좀 뭐 우려먹긴 하지만 3개 다 만들어 볼 거고요. 요거 이제 만들어 본 건 이제 클래식 비행기 뭐 작지만 아주 귀여운 제품으로 뭐 튼튼하기도 한데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만들어 보시고 바라겠고요. 짝퉁들은 던지면 막 박살나기도 하기도 하겠는데 뭐 정품이라서 튼튼한 것 같고 자 오늘은 두 번째인 우주 로켓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블록은 뭐 정리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거 좀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하고 정리하고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얼마 걸리지도 않고 피스도 얼마 안 되는데 62피스인데 저 정도가 남습니다. 남기니까 한 40피스 정도 사용되는 제품인 것 같은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도 그 우리 조카도 그렇지만 그 집에서 그 저거 뭐야 그 창작해서 만들잖아요. 만드실 때 보시게 되면 그냥 막 하시기보다는 아까 보셨듯이 막 던져도 부서지지도 않고 잘 견고하게 돼 있는데 집에서 아무래도 조카 같은 경우 만지다 보면 손 대면 턱 하고 부서져 버리잖아요. 근데 레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걸로 만들면서도 상당히 견고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 그 직접 만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서 아 저런 식으로 구조를 하게 되면 튼튼하게 되겠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조해서 멋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볼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. 자 이렇게 계속 껴가시고요. 이 뒤쪽에다가 이 부장하게 하셔서 자 끝에서 한 칸만 나오게 이렇게 뒤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죠.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짧다. 설명서는 상당히 짧은 것 같고요. 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뭐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긴 하긴 했지만 그냥 뭐 천천히 방학 특집이니까 자 그렇게 갑시다.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. 이쪽에다 껴주시고 이쪽에다 껴주시고 아마 이렇게 중간쯤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저 짝퉁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 레고에서 이런 거 별로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. 작은 것들은 요즘 작은 것들이 몇 개가 쭉쭉쭉쭉쭉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 자 또 내년에는 또 크리에이터 어떤 멋진 제품들이 나올지 저번에 몇 개 나온다고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자 조만간 또 나오겠지요. 미국에서는 벌써 판매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미국에서 뭐 수입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나오게 되면 또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또 멋진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자 이렇게 껴주신 거 가져다가 자 이쪽 위쪽에다가 이렇게 장착해줘서 불꽃 파이어 나가는 거 꾸며주시고요. 이거 안정적으로 껴주셔야겠죠. 자 이렇게 두 개 켜서 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파란색 하나 껴주시고 자 이쪽에다가 또 파란색 하나 껴주시고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껴주시면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 간단하지만 그냥 이렇게 쭉 하늘을 올라가는 저 로켓 뭐 우주 왕복선 그런 거지 표현한 우주 로켓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로 6cm 세로 4cm 뭐 폭 3cm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자그마하지만 아주 튼튼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막 아주 튼튼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 이렇게 던지시면 어떤가요? 우리 조카 만든 거 많이 좀 부서지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구조 참고하셔서 잘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께 우주 과학자 같은 꿈 멋지게 이루셔서 멋지게 하늘 날아가셔서 저 좀 우주 좀 데려가 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퓨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